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압수수색 관련해서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의 압수수색 얘기 나왔는데, 우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관련해서 또 여파를 좀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연쇄 반응이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구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오늘 하락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이미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검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거래 정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거래 재개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조사는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세 좀 나타났고, 지배 구조를 좀 지분 구조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물산이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도 소폭 들고 있지만, 이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지금 일단 주가 자체가 뭐 소폭이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반등 자체를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두번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다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뭐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깨지면서 휩소가 걸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돌아서기는 힘들어요. 물론 차트를 만드는 것도 투자 심리라는 거죠.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그 관련주들이 뭐 우리가 일신바이오 같은 게 동결건조기 납품한 기업이고, 서린바이오라는 기업도 있고, 제넥신 대표적인 것 때문에 좀 뽑아왔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하이루킨이라고 하는, 요번에 이제 그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AACR에서 발표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제넥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일신바이오는 동결건조기 납품한 기업인데, 사실 오늘 한6% 가까이가 지금 빠지는데요. 많이 올라서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영향도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제넥신도 오늘 모습 자체는 밑꼬리를 좀 달면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는데, 회계 관련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지배구조 이면에는 투명한 회계 처리가 과연 동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녹십자라는 기업 아시죠? 이게 지금 공정위의 담합 의혹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맘 놓고 투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금감원의 회계 감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다. 그게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한번 같이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주가 추이 자체가 보시면, 고가 권역을 한번 찍고, 주가를 볼게요. 찍고 난 다음에 60만 대 올라왔죠. 그리고 저가를 찍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이 자리, 이 투매가 형성되었던 자리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두 번째 쌍봉 형태로 뛰고 올랐어요. 요거 일봉으로 바꿔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자리 자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많은 매도를 쳤던 것은 내부의 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럼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힘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지로 형성됐지만 뭐 이런 거야 뭐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반등 자체를 크게 일으키지 못하고 여기서 툭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물량도 앞에서 일부 나왔었고 뒤에는 기관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가 로스컷에 걸렸든 아니면 뭐 시템 매매든 아니면 손절 컷이든 간에 일단은 빠져나온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에서 나왔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고 여기 이 자리 자체 앞서서 물량이 크게 손바뀌었던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돌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리를 쳐줬을 때 요 자리를 때려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요 자리를 때릴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오히려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더 강한 매수세가 동반돼줘야지만 돌파가 가능한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한 리스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권역을 또 다시 한번 터치를 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이후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노출돼 있고, 우리 지금 고가 권역에서 오히려 빠질 때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돌파가 또다시 나오지 않고 지금 빠져버리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사람들이 불확실성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맞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 문제가 있었지.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기술 특례 기업들이 왜 오릅니까? 지금 보면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 인트로메딕이 또 상한가 같죠. 이런 걸왜 오를까요? 그전 일은 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과 연관되지 않거든요. 기술 특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술 특례이기 때문인 거죠. 실적이 개판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직 이런 기업들은 임상이 언제 하느냐, 연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사태가 바로 신라젠이죠. 신라젠은 결국에는 1년 뒤로 연장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바이오에 대한 흐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우리가 요걸 같이 봤었죠. 연초에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위에 거는 뭐예요?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밑에 거에 대해서는 항상 안 좋은 얘기들을 항상 적어놨어요. 금감원의 분식회계 관련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거기에 따른 변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바이오. 지금 경협주도 보세요. 제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 시기에 따른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오늘 경협주 빠지는데 우리가 할게 없어요. 왜?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강한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5G도 지금 정식 서비스가 3월달이었는데 연기가 됐죠. 왜 연기됐습니까? 투자 여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언급 안 하겠고요.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 엔터주, 낮은 진입 장벽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결국 버닝썬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이런 핵심적인 테마들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계열사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